네, 안녕하세요. 메가CD 파이널 화이트 CD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지금 영상이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도예요. 처음에 찍었던 게그 음성이 잘못 그 녹음이 돼가지고 제 목소리가 막 메아리를 치더라고요. 도저히 좀 듣기 좀 그래서 좀 다시 찍는 건데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찾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녹음이 잘 될려나. 이거 일단 메가 CD의 특징이니까 이거 한번 오프닝 좀 볼게요. 메가 CD에서만 음성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 시청 마이크 하가 CD를 세계의 마치에 세우다니 巨大な 暴力 集団 마트기아에 徹底的な 공격을 加え 다가 그를 맡기다는 가장 비례적인 보복이었다. ジェシカがさらわれただと。ジェシカ。幼なじみだ。マットギアめ。俺がぶっ潰してやるぜ。なんと卑怯極まりない。拙者も助太刀いたす。待ってろ。ジェシカ。ファイナルファイト。어떠신가요？이거성우들목소리？저는 주인공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가지고. 너무 그 얄쌍하지 않나요? 좀더 이렇게 남성스러운 굵직한 목소리였으면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. 너무 가늘어.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. 그래도 저게 메가 CD 버전만의 그, 뭐라 그래, 장점이니까요. 음성 추가된 거. 아케이드 버전에서는 저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. 한번 나름대로 가치는 있죠. 한번 정도 들어볼 만한. 아, 맞다.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시도인데 첫 번째 시도 해보니까 게임이 많이 어렵더라고요. 네 판인가 해서 죽었어요.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인가 다 크레딧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. 지금 제 실력으로는 끝판은 아마 힘들 겁니다.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서 그냥 좀 시험 삼아 해보는 걸로 해보고요.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끝판을 한번 꼭 깨도록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조금 좀 걱정되긴 하는, 너무 어려워가지고. 패드라니까 힘들더라고요. 뭔가 이 패드로 하니까 주먹도 느리게 나가는 것 같아서 컨트롤이 잘안 되더라고요. 아, 애들이 AI가 좋은 것 같아. 멍청하지가 않더라고. 천지를 먹다 보다 어려워요.
확실히 애들이 어려워. 천지를 복도보다 훨씬 빠르고 똑똑해요. 난이도가 이게 더 있는 거죠, 한마디로. 여기서 별로 안 맞았네. 다행이다.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, 이게 지금. 여기서 죽을 순 없지. 오, 안 돼. 깼다. 깼죠? 어우, 죽을 뻔했네. 죽을 뻔했어요. 운도 좀 좋은 것 같네요, 이번에. 근데 얘네들 파워가 왜 이렇게 세? 죽을라 그러네요. 이런 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. 근데 왜 이지를 했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.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? 이지로 하면? 이상한 버그 걸려가지고. 이 여자. 아니, 이게 무슨. 부하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게임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데서는 잘 안 죽었었던 것 같거든요. 내 기억이 이상한 건지. 아니, 이렇게 안 어려웠는데 이상하다고. 혹시 이거 딜레이 렉이 있어서 그런가? 컴퓨터로 연결해서 해가지고 화면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자꾸
자꾸 이렇게 얻어맞는 건가?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. 저는. 아. 이번엔 네판 갈 수 있을려나? 네판에서 죽었는데 아까는. 뭔가 주먹 나가는 것도 느린 것 같고요. 패드가 패드 때문에 그런 건지. 아 뭐야? 뭔 일이야 이거? 어려웠나? 부하도 어려워. 부하도 무서워. 안 내려왔었는데 이상해. 이거 한번 제가 플레이 영상을 봐야겠어요. 남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고수 영상을 한번 보고 해야지. 이 상태로는 끝판왕이 힘들 것 같아요. 어려워. 아, 이게 아니지. 나 죽는다.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좀 말이 안 되는데. 이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진짜. 애들이 공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.
무릎팍치기가 제일 센것 같아요. 뭐야, 왜 안 잡혀? 호수 자꾸 낮이네? 왜 이러지? 이렇게 풀리면 안 되지. 얘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닌 것 같아요. 보스 중에서. 현재 실력으로는 이거 끝판왕은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어지는 게몇개 없어가지고. 아, 빨리 깼다. 보너스 안 주네. 얘 거 찬가 봐요. 아, 울어. 자기 차 뽀겠다고. 과연. 안 돼. 아, 한 대 치고 붙잡고 요걸 잘해야 되나? 한 대 치고 붙잡고 찍고 한 대 치고 붙잡고 찍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건가 이 게임에?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붙잡는 게 위험하죠. 아, 아케이드가 어렵긴 어렵겠네요. 하나면에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가 더 많다는데. 뭐야?
아, 이게 금방 풀려, 애들이. 풀려나는 게 빠르네, 좀. 말이 되니? 이게 말이 돼? 스테이지가 한 6판 정도까지 있나? 몇 판이 끝인지도 잘 모르겠네요. 아휴. 보수 영상을 한번 봐야겠어요. 아, 힘들다, 진짜. 왜 이렇게 어려워, 이거. 뭐야, 이 자식은. 어? 그냥 막 치네, 그냥. 아, 얘가 이렇게 어려웠나? 어렵다. 마지막이네. 어려. 맷집은 없네요. 맷집은 없는데, 아, 총 쏘는 것 때문에. 맷집이 별로 많아야 아니면. 죽었다. 이거 불못 피해.
이게 어디 서 있으면 불이 안 맞거든요. 근데 그 위치를 지금 제가 몰라요. 그럼 죽었다고 봐야죠, 뭐. 어떻게 깨 이거. 어디였더라? 불이 안 닿는 위치가 있는 거. 안 닿네요. 지금 닿는구나. 여기 있으니까 불이 안 맞는 것 같아. 이게 어디야? 외워둬야겠다 위치를. 어, 닿네. 아, 역시 어렵네요. 큰일 났네. 이거 연습 어떡하지?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시험 삼아 방송 한번 해봤는데요.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. 요거는 제가 혼자서 좀 고수 영상도 보고 연습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 이대로는 영상을 더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. 너무 어려워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럼 화이트 CD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